네, 그러면 어제부터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원내 투쟁을 이끌고 계신 박광훈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핵물질을 발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가장 짜게 편성했습니다. 짜게 편성했다는 게 뭡니까? 국민들에게 버린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에게 경제 살림을 맡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평화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다른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